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라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이곳에 오기 위하여 안산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것까지 오는데 어느 날과 같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어요. 그 이유는 딱 문 앞을 나서서 이제 나서니까 하얀 눈이 쌓였는데 저는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안산에서 쭉 올라오는데 양쪽에 그 가로수들에게 눈이 쭉 내려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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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목감 IC까지 오는 동안에 그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고속도로 딱 들어서니까 횡안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서 신호대기에서 유튜브를 이게 그 핸드폰을 봤더니 우리 그 장대식 집사님이 또 이 신길동 앞에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촬영해서 이제 한 것을 보고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라고 이제 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탄하고 감동되어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 대한민국도 또 각각의 교회도 가정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면데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한 절이 있더라고요. 어떠냐면 시편 40편 17절 말씀인데 어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는 가난하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궁핍이란 단어 알죠?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난과 궁핍에서 나를 속히 건져내 주세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제가 사연이 있어요. 198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폭망하고 또 집 있는 것도 다 팔고 전세를 갖다가 월세를 갖다가 월세금도 내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저기 지금 강명시 하안동으로 이제 철거되기 직전에 집을 하나 누가 거기가 있으면은 월세도 안 나가니까 좋겠다 해서 친구의 권면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허벌 산 꼭대기에 별 볼 일도 없는데 폭망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저 그냥 집에 방콕해가지고 막 분한 생각도 일어나고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폭망했는지 그때 이제 30대 초니까요. 이제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봅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봤어요. 실체적으로는. 성경을 보는데 시편 아까 이야기한 40편 17절 말씀에 탁 마음이 고정됐어요. 그래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시편 기자의 고백. 나는 가난하다. 그리고 궁핍하다. 눈이 번쩍 띄어서 A4 용지에다가 날마다 봐야 되니까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하나님 난 사업을 하다가 폭망한 사람이에요. 희망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그래도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만이 나를 이 어두움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날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까지도 하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가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밑에까지 떨어졌던 나였기에 내 주위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은 것은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내 나이에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이제 70이 가까이 오는데 70년 가까이 사는 삶 속에 인생의 기나긴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수많은 나라의 위기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겪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 휩싸여 보기도 하고 또 한때는 97년 같은 경우에는 IMF라는 것 때문에 전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위험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민족이 국권이 또 섰고 또 그 참혹한 뭐 일들이 많죠. 뭐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6.25를 비롯해서 뭐 4.19를 거쳤죠. 5.16을 거쳤죠. 5.18을 거쳤죠. IMF를 거쳤죠. 12.6을 거쳤죠. 1.12 사태를 거쳤죠. 꽤 많죠. 이 상황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입니다. 여기 이제 옥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더 노골적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슨 허물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나요?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하루속히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고, 가급적이면 자기를 면해오는 사람들에게 나 발 좀 나가게 해줘, 나 여기 지긋지긋해,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그곳에서 빨리 빼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 빨리 옥에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갇혀있다, 갇혀있지만 나는 자유한 자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정말 굳건히 지켜나가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다섯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겸손하면 좋겠다. 누구?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요, 제발 우리는 거만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아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겸손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덕주의자들. 또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들은 겸손이란 말을 자기네들에게 붙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돈 좀 있으면 아, 나 돈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뭐 건강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뭐 몇십억짜리 집이 있어 라고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서 누군가 무릎 꿇기를 원하고 굽실거리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된다라고, 우리 낮추자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가장 큰 덕목이면서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장 겸손의 기본이 되시고 겸손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주님 앞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겸손은 어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근본됨,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뢰를 하나 더 드리면 신명기 8장 1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크게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태양빛이 내려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그 지도자를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것으로 끌고 왔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에 끌고 왔느냐라고 막 지도자를 막 지도자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왕이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유를 누리고 낙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난짝 무르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낮추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갔다. 얼마나 지루하고 또 불평, 불만, 원망이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라.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남을 이렇게 잘 붙들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있습니까? 우리 개혁성도들에게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온유함이 없어요. 교만하고 온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붙들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는 사람들에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성도는 부드러운 삶을 살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자. 인내는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의 인내는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의 인내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위해서 나온 지 이제 2021년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4년이 되는데요.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우리 편에서는 조급하고 바쁘고 갈 길이 막 너무나 조급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려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협화음을 겪기도 하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로 인해서 목사님들 전체가 사퇴를 하는 이러한 과정까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 이간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개혁에 나왔느냐라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개혁 안에 있으려고 했던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아주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간으로 내려가면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또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음식 자체도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그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같아야 된다. 무엇으로 통일합니까? 무엇으로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옥죄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소속된 사람은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뜻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말 몇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였습니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예배를 좀 예배되게 하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성도들 되게 하자! 라고 외치는 겁니다. 기반은 신약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개업이 구성이 되어졌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목개업이 구성이 되어졌고, 또 그것마저도 이제 다 못 믿겠다고 해서 이제 비상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탈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미 다시 내려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사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개혁의 여정 속에 함께 나왔던 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목사에게, 목사님 저 교회 떠날랍니다. 아, 네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아, 그냥 전화 한마디 해놓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간 것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끝나지 않고 밴드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로 오라고. 우리 그것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출교했으면, 교회를 떠났으면, 당신이 몸 소속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이왕에 갔으면 열심히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꼬시락거려가지고 빼내려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아니, 그런 분들 마음속에 진정 개혁의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물론 앞장서서 일하다가 고통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저도 고통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목개업 대표의 일을 하는 가운데 아들의 가정이 파산됐어요. 시아버지가 목개업 대표 있고 개혁에 앞장선다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도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합니다. 한때는 그래,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장에 내가 여기서 떠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들어가서 있으면 좋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도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개혁의 목표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가는 이 목자의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전화질하고 문자로 보내서 거기 있어 말고 빨리 내가 나오는 교회로 나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퍼즐 있잖아요. 그렇죠? 퍼즐 맞추는 거.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맞추는데 한 두 조각이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 조각이 있어야 맞추죠. 이게 맞춰져야 온전히 그 하나의 그 그림이 탁 완성이 되어지는데 안 돼요.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교회에 한 지체가 빠져나가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당 갈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즐거워요. 왜? 세상 친구들 다 멀리 보내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자들 만나면 기쁘지 않은가요? 좋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각자는요, 자기가 자기를 보았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저도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이 꼬일 수가 있어요. 찬양하시는 분도 그럴 때가 있죠? 네,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꼬이다 보면 어떤 때는 이가 이빨 사이에 혓바닥이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문다고 이야기하죠. 깨물어요. 그러니까 내 혀를 깨물어, 이 이빨이 얼마나 나빠, 이 나쁜 놈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놈. 그렇다고 해서 이빨을 빼버릴까요? 빼버릴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공동체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가 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사람,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나온 환경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것뿐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랬습니다. 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다른 건 다 다릅니다. 지식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개혁을 완성하자라는 그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요? 아, 나는 아무개 목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침례라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대화가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어요. 당신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뉘어지는 것은 원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 나뉘어지느냐? 처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교만의 상징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지만 교만한 원수 마귀는, 사탄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해버리라,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버리시고 아주 저 밑에 음부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혁을 위해서 오직 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개혁에 성공해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각하는 개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더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보지요, 기도를 하지요,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이렇게 설교를 적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설교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해도 나와서는 실제 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번민과 고민과 기도와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나요? 얼마나 노력하나요? 그러니까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저 밖에, 교회 밖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겠습니까? 내 자식을 그 부모가 더 잘 알겠습니까? 밖에 있는 외람된 그 사람이 내 자녀의 마음을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의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께서 한 몸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개혁의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저는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각자가 무엇으로 혹은 무슨 일에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은 잘 압니다.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서야 할 위치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0 그 이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의 몸이라니, 교회가 그의 몸, 거기서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나는 누군데? 나는 뭔데? 너는 지체. 너는 예수 몸의 지체. 손가락이 될 수도 있어요. 발가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오늘 특성을 하신 우리 형제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이 시잡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새끼 발가락 중에서도 새끼 발가락이 될 수 있어요. 그 새끼 발가락이 못났다고 새끼 발가락 보면 발톱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못났다고 아유 너 보기 싫어 잘라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잘라버려 보세요. 잘라버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사람 그럴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잘라버려. 못생겼다고 잘라버려. 제가 그렇구나.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교회. 나는 거기에 구성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요. 교회 학교, 교사를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놓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아까 광명시 그 철거민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그 험악한 가난이 찌들 대로 찌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나를 부르실 때 부여하신 그 일을 온몸을 감당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고 물질 있으면 물질로 때우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꿋꿋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의 성도들 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우르르 몰려옵니다. 요즘에 뭐 아예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다 모이는 일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모여서요. 모여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시죠. 훅 가버립니다. 또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예배 성경 하셨죠? 아, 네. 아이 전도사님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개혁에서는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필요한 거예요. 성가대도 교회 지체예요. 한 지체예요. 반주자도 한 지체예요. 반주자가 빠져버리세요. 빠져버려 보세요. 여러분이 찬양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오늘 성가 앞에 해준 지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헤매잖아요.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해준 지휘를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박자도 좀 하고 좀 이왕이면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꽤 빠져버리니까 홍하잖아요. 왜?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금 앞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가 다 나에게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을 해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앞서가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중앙에 나와서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예배당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착하다가 일컬음을 받는 분들만 나와서 교회 개혁의 임원의 역할을 해주세요. 이 중앙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예배당에서는 이름도 몰라요. 제가 이왕에 나와서 제가 맡았던 예배당에 3년 동안 있는데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는데 중앙에 나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 중심의 교회입니다. 전국에 50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감히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수많은 교회를 순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형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누구 앞에서도 존중을 받고 누구 앞에서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일하는, 그래서 개혁을 완성시켜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덕을 우리가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2세들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교회를 교회된 교회를, 성도가 성도된 교회를, 또 신앙의 조건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소망의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모가, 또 우리 삼촌이 정말 우리 위하여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온유해야 합니다. 아주 온유해야 됩니다. 또 뭔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흐트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힘을 발휘하고 공동체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이웃교회하고도 하나님 이웃교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가정에게 사랑받는 가정, 그리고 성도와 성도로 안에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교회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져 있는가? 한 조각이 되어야 하는데,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가만 놔두지 않고 훔쳐갈 것입니다. 벽돌이 건물 속에 건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밖에 마당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면 그 벽돌은 누군가가 하나 훔쳐갈 수도 있고 집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가 못된 벽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위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위치를 확고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니다.